백민철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빌리 is a dancer. He dances there. 오케이. 그래서 댄서란 대답 듣고 싶어요. 댄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is Billy? 또는 직업 묻는 또 다른 표현 빌리는 무엇을 하니? What do do Billy d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에 왜 is가 사용되고 있나요? be 종사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is인가요 여기에? 왜? 왜 이거 하면 왜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빌리는 한 명 빌리 앞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뀌었을 수 있는데 he 근데 이렇게 물어보냐 직업을? 어? 그러면 그는 뭐하니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 What does he? 어? 빌리의 직업 묻기 두 가지 표현. What is Billy? What does Billy do? 오케이. 여기에 he는 뭐 대시고 왔어? Billy.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뭐 물어보면 됩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얘는 뭐 대시고 왔어요? 벤. 벤 대시고 왔다고요? 벤스. 이건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벤은 주격일 때는 안 만기로 봤자 히. 목적격일 때는 힘. 소유격일 때는 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ow are his paintings? How are Ben's paintings? Ben 그림 어때? 어, 끝내줘. 이 대답, an artist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is Ben? 또는 What does Ben do? What does Ben do? He's an artist. 그래서 I have a pet bird. I love it. Hey, is은 뭐 대신 왔어요? Pet bird. 앞에 왔던 거 다시 얘기하면 뭘 붙여야 된다 했어요? The. I love the pet bird. Okay, 그래서 a pet bird. 한번 길어봤자. It. Okay, 그래서 주격은 뭐예요? It. 소유격은? It. 이거예요? 목적격은 it. 그래서 여기에 있는 I love it 할 때 이 it은 그럼 주격하고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 you have?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have? I have a pet bird.
What do you love? I love the pepper. Okay, 계속해서. My computer is old. Hers is new. Okay. 그래서 무슨 기억? 소유 기억. 한번 길어봤자? I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old?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my computer, your computer? Okay. Hers는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어. 참 이걸 보고 일단 무슨 뭐라 그래? 무슨 기억이라 그래?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Her computer. 여기에 her는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근데 her는 무슨 격일 수도 있어? 목적격. 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그 점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new?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r computer? 오케이.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문장은 어딘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빠르게 고쳐주십시오. 왜 여기는 hers is new예요? computer and hers가 뭐 대신 왔고 her computer her computer 대신 왔고 her computer는 안만 길어봤자 it 이니까 it is new가 당연히 맞는 거고 이번에는 왜 hers is new가 안 돼? 이번에는 hers는 다시 쓰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된다? her socks her socks는 안만 길어봤자 day.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니 소유격이란 소유, 관계대명사 소유격 아니 뭐야 소유격 대명사 뒤에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를 단수 취급하는 것이 맞느냐 소유격 대명사를 복수 취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전체 글의 내용을 보고 반드시 소유격 대명사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본 다음 안만 길어봤자 단수 is인지 안만 길어봤자 단 복수 day로 바꿨을 수 있는지 꼭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a handsome bo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a handsome boy? Who is a handsome boy? Mitchell is a handsome boy, right? 대답 안 하네. Okay. 그래서 무슨 격? 주격. No. It is his circle. Okay. 여기는 여기 밑줄. 여기 밑줄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소유격 이거는 소유격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is 똑같다 소유격 he의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 똑같이 생겼다 오케이 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혹시 알아요? Who's 뭐라고요? Who's is it who's the one is it 이거 묻습니다. 그럼 who's는 무슨 뜻이다? 누구의 휴대폰이니 그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 cell phone is it? 했더니 It is his cell phone. It is his cell phone. It is my cell phone. Who's에 대한 대답은 무슨 격이다? 소유격. 그리고 소유격 뒤에 who's 뒤에 who's가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
명사 이름씨가 있어야지만 한다 반드시. That is my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That is my book 이렇게 하든지 소유격 뒤에 꼭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묻는 말 할 때 만들 때도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셀폰의 위치가 뭐 whose is his cell phone 이딴 거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in her room. 오케이 오케이 이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she? 이대답 듣고 싶어. Who is in her room? Who is in her room? Jane is in her room.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my friends. 됐어? 됐습니까? My friend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o are they?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그래서 여기선 밑줄 긁고 뭐 they 하고 그 다음 뭐? My.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소유격. 주격이라는 건 그동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에서 누가다 부분에 항상 들어있는 거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온대.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세 가지. 중2가 되면 하나 더 배워서 총 네 가지가 되는데 일단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비동사가 사용됐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얘기 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It is sunny. It is sunny and cold. It is sunny but cold가 좋겠구나. 어느 같은 날씨. 됐습니까? 응.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네. It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무슨 뜻이다? 그것. 그것 이란 뜻일 때 문법적으로 중1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신다? 인칭대명사 라고 부르시는데 또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다? 아무 뜻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실 거다? 비인칭 대명사. 항상 주어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비인칭 대명사인데 비인칭 주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it? 날씨 묻는 거 아닐까요?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둘 중에 하나겠지. 네. 날씨가 뭣 같니? 날씨 묻는 두 가지 방법. 날씨가 뭣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날씨 묻는 두 가지 방법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비인칭 주어 is로 It is sunny but cold. It에 대한 얘기 앞으로 네가 배울 it은 3번 중2 때 배울 거고요. 4번 중2 때 배울 거고요. 5번 중3 때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네. 중1 때 배울 거니까 3번까지는 가르쳐 줄게요. 읽어보세요. It is easy to make this. 이게 무슨 뜻일까요? I can open the door. 이것을 만들기 쉽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쉽다. 그래서 이걸 뭘 하면서 중1 때 배울 예정이냐? 가짜 주어 있다. 진짜 주어는 어디 있다? To make this. 이거 만드는 것은 쉽다.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이것을 만드는 것
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쉽다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it하고 2번의 it과 3번의 it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 다 이렇습니다. 그것은 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다! 뭐가 쉬운데? 이거 만드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확한 명칭은? 뭐라 그런다? 가주어 it. 중1 때 배울 겁니다. 중1 때 가주어 it을 배우면서 같이 배우는 것은 하다시 앞에 2가 있는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쵸? 쌤 다 가르쳐줬잖아. 네. 그치? 내 중1 영어 시험 막 기대되지? 어? 이제 내가 다 작살 내버려. 다 100점이.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April 1s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is it? 날짜를 물어봐야 되니까. What date is it? 날짜 물어보는 표현이 뭐다? What date is it? 데이트의 뜻은 물론 데이트한다는 뜻도 있지만 날짜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4월 1일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이 날씨를 얘기할 때도 날짜를 얘기할 때도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It is Monday. It is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Yes. What can you do with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요일 묶기. What? What can you do with What day is it? I can smell food.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오케이, 요일 묶고 답할 때도 무슨 주어 it? 비인칭 주어 it이 사용된다. 그것은 월요일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summer. 오케이, 여름 아닌데.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What can you do? Is it? 오케이,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여름입니다. It is summer. 마찬가지 또 무슨 주어일? 비인칭 주어일. 아무 뜻 없다.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한 가지로 합시다. I can hear the... I am not a reporter.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없음. 아, 이것도 있고 이거보다 짧은 버전. I'm not a reporter. 오케이, 너는 기자니? I can hear the telephone. I'm not a reporter. 아니, 너는 기자니? 그랬더니 아니, 나 기자 아닌데. 묻고 답하기, 대화 만들기. Are you a reporter? Are you a reporter? 그랬더니 No. No, I'm not a reporter. I'm not a reporter. 됐습니까? No, I don't. No, I am not. 중에 뭐가 가능해? No, I'm no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계속해서 세 가지 제일 긴 버전. You are not fat. 오케이. 다음 버전. You're not fat. 그 다음 버전 You aren't fat. 자, 이걸로 봐서 여기서는 어떤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I can see.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뚱뚱하니? 그랬더니 아니, 너 뚱뚱하지 않은데. 대화 만들기. Am I fat? 했더니 No. I can no. You aren't. You aren't. 또는 You're not. 그 다음 계속해서 제일 긴 버전. He is I can in
in the gym. 그 다음 버전. She's not in the gym. 다음 버전. He isn't in the gym. 오케이. 그는 그 체육관에 있니? 대화 만들기. Is he in the gym? 했더니 아니 체육관에 없는데. No, he isn't. 자, 계속해서. 오케이, 다음 버전. They're not my classmate. 다음 버전. They aren't my classmat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너의 반 친구들이니? 대화 만들기. Are they your classmate? 했더니? No, they are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m I a good daughter? 그랬더니 맞으면 No 맞으면 노입니까? Yes, I am. I am? 뒤에 승인할 땐 뭐야? A good daughter? Am I a good daughter? Yes, I am a good daughter. 제가 착한 딸인가요? 그래, 난 착한 딸이야. 이러고 있습니까, 대화가? You. Yes. You are. 아니라면. No. You're not. No, you're not. No, you aren't a good daughter. 다음. Are you from Canada? 아, 왜 이래? Are you from Canada? 했더니 캐나다 출신 맞으면 Yes, I am. Yes, I am from Canada. 아니면 No, I'm not. I'm not from Canada. Is she a English student?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맞으면 Yes, she is. Yes,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아니라면 No, she isn't.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래서 Are they kind? Are they 안녕하세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kind. No, they aren't. They aren't kind. 자, 이제 다른 얘기 또 시작되죠. 시작.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자, 그래서 이제 뭔 얘기 할 거냐? 그래서 뭐?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그다음 아무 뜻 없 아무 뜻 없는데 된 단 아무 뜻이 없으려면 조건이 있죠. 그 말은 거기에 거기로라고 하면 안 된다. 단 이렇게 2번 뜻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뭐랑 같이 사용돼야 된다. 비둘기 오케이.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동사의 뜻 몇 가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오케이. 그러면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도시에 강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서는 왜 there are 하면 왜 안 됩니까? A river. 오케이. 여기에 있는 건 a river가 있고요. a river는 한번 길어봤자 it. 이시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 it과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In this ci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러면 이 도시에 강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도시에 강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Is a river in this city?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 뒤에 나올 텐데 이 도시에 강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re a river in this city? Is there a river in this city? 라고 물어봤는데 있다면 Yes, there are, but there is 갑자기 are는 뭡니까? No. Yes,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없다면 No, there isn't. No, there isn't a city. 아이고, 이젠 이상하셨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 오케이, 이번에는 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입니까? Two bananas는 among me를 갖죠. They. 오케이, 누가 두 개의 바나나가 다 있다. 누가 다 우리말로 쳐다보면 여기 있죠. 근데 그 있는 녀석이 하다시 있다란 뜻의 주어가 두 개의 바나나인데 아망기로부터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네 가방에 바나나 몇 개 있어? How many? Is the banana are there in your book bag? Okay. 그래서 네 가방에 바나나 몇 개 있니? How many bananas are there in your bag? Okay. 아까 전에 whose cell phone is it 할 때고 똑같은 뭔가를 네가 모르고 있었지. 바나나스 이상한데 갖다 놓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나나 몇 개 있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bananas are there in your bag? How many bananas are there in your bag? 계속해서 There is not of on the table. There is no book on the table. Okay, 없다고 하고 싶으니까 not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계절이 있습니까? Is there four seasons here? 어디가 틀렸게? Are 지금 그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것들 it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day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day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겠냐? Are there four seasons here? Are there four seasons here? 있다면 Yes, they are. They are? There are 생략된 말 다 넣어서 해주세요. Yes There are four seasons here. 없다면 No. There aren't four seasons here. Okay. 됐습니까? 잘했고요. 밀렸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할 거는 뭐 단어 시험 치고 나서 나한테 제출하고 통과하면 다음 시험 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민 준비됐으면 오세요.